大家好，我是来自韩国的小债务丸。今天的影片呢，就是上个礼拜吧，跟朋友一起去在禅寺的卡列茨了，铁板小的影片。오랜만입니다. 기대됩니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대가 되고 이런 비싼 곳에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我要跟你们分享一下最近发生的一个事情，大家不要吓到好吗？ 몇주 전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바로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온 메일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심지어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경제조입니다. 오, 전부터 심지어님의 유튜브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 한국인 분들께 대만의 문화를 알리시어 대만과 한국인들 간의 교류에 이바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현재 심지어님께서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다음 주 중 저희 경제조와 오찬을 함께 할 시간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고제의 같은 협업을 위한 만남 요청이 아니니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본 메일로 회신 또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만 대표부에서 오찬을 먹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왜 불렀는지는 저도 몰라요. 일단은 뭐 가보려고요. 11월 5일 12시에 안국역에 있는 한식집에서 오찬을 먹었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비싼 곳이었어요.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서울 대만 무역센터 관장님이 오셨고 또 대표부의 외교관님 두 분과 한국인 직원 한 분이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대만 중앙통신 기자분도 한 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제외하고 다른 유튜버들도 같이 초대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혼자였던 거예요. 외교관님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니까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중국어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중국어를 듣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영상 편집하고 찍는 게 조금 질렸다고 해야 되나? 사실 유튜브가 재미가 없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누구보다 꾸준히 했다고는 말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영상 한 개는 꼭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때 점심을 먹으면서 외교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팬이고 너의 영상이 너무 좋다. 네가 찍는 영상 방식은 과장되지 않고 조작이 없는 되게 진실된 영상이다. 사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진심으로 말해라. 맛있는 척, 좋아하는 척 하지 마라. 제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고 조금 감동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팬이라고 하시니까 진짜 부끄럽지만 기분은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대만을 주변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또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린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정치 이야기, 한국어, 중국어, 여행 되게 재미있었어요, 진짜로.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이거 고량주인데 이것도 친구들이랑 다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이분이 잠실 사는데 진짜 길 하나 건너면 여기 도착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와봤대요. 아, 굳이 그런 얘기를 또 해? 네. 그럼 오늘 먹을 것은 철판 요리예요. 철판 요리. 어, 좋지. 너무 좋지. 네, 이거 대만에 있는 브랜드고. 브랜드? 한국에도 오픈을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번 와봤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지금 아침부터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오늘. 너무 맛있게 먹을 예정이네. 네, 오늘 완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어때요? 나는 철판 요리라고 해서 막 뭐 이렇게 화장처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소하게 가정식 느낌이 나서 더 편안하게 뭔가 어려운 식당 먹을 것 같지 않았어요. 먹어보세요. 자, 이제 먹을 건데 뭐부터? 진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너무 많아서 언제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어봐요.
근데 나 내가 밥을 좋아해서 밥이랑 같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네, 잘 먹겠습니다. 먹었어요. 아니 제가 한 입에 넣는 걸 잘 좋아합니다. 한번 보세요. 빼놓으면 우유. 아니 진짜 난 쿠키 너무 좋아해. 맛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간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 너 찍는 것도 찍는 건데 너도 얼른 맛봤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돈이 좀 드는데 그래도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먹을만 하겠다 싶어. 아니 그거 먹지 말고 이런 걸 먹어요. 일단 이제 미역국도 맛보고 다양하게 맛보고 싶어서. 이거는 치킨인 거죠? 네.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 한 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절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 이게 소스가 심지어 살짝 매콤하면서 달달해. 후추로 양념을 한 거예요. 후추 정말 좋아. 네. 또 약간 이렇게 구운 부분도 처음 먹어보네요. 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뭘까? 계란말이. 그냥 계란말이잖아. 네. 근데 뭐 철판 요리집에서 그런가 뭔가 더 특별해 보여 심지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데려와서 고마워. 이런 데서 내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 돼지고기 소고기가 있는 건가? 예, 이거 먹어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소스지 이거랑? 네. 네네, 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오바 조금 해서 오래 먹은 요리 중에 진짜 3에 랭크가 될 정도로 진짜 맛있다. 여기 소중한 분 모시고 다시 식사하러 오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박하지도 않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가 하나 좋아. 네 이제 저도 먹겠습니다. 같이 먹을게요. A few minutes later. 여러분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대만에서도 밥을 다 먹고 나면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디저트를 꼭 먹으러 가나요? 한국에서는 무조건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남자들끼리 카페를 가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 또 가끔 야 남자들끼리 무슨 카페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카페를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니 뭐 여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요.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커피를 옛날부터 좋아를 했었어요. 비교적 여자들이 카페를 자주 가던 시절에 그때 저도 혼자 되게 자주 갔었는데 대만도 궁금하네요. 어떤지 괜찮지 않나? 대만은 조금 더? 대만은 조금 더 개방적이잖아요. 아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